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충주박물관은 내일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 박물관 제1관에서 충주문화재 100년의 만남 특별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청룡사지 보각국사탑과 정토사지 홍법국사탑, 대원사 철불, 단오사 철불 등 문화재 100여 점의 100년 전 일제강점기 촬영 사진과 현재 사진이 나란히 전시됩니다. 울산 암각화박물관은 오는 13일과 14일 서울 코엑스에서 국제학술대회 암각화와 신성한 공간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발견 5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암각화와 암각화를 둘러싼 공간이 선사인들에게 어떻게 인식되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전남 지역 갯벌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서 관련 전담 부서가 구성되고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관리위원회도 신설됩니다. 전남도는 세계유산 등재로 그 가치를 인정받은 갯벌을 세계적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해서 이 같은 내용의 전남 갯벌 보전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